이게 뭐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우리 전 인류가 고생을 합니다만은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야 이게 전염병만 나오면 별 문제 없을 거야라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금융시장의 전염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이 글로벌 팬데믹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이미 또 다른 의미의 팬데믹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한 반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각에서 시장을 보고 계시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우리 서 이사님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뵐 때 참 온화하시고 그리고 젠틀하시고 뭐랄까 굉장히 그 다정다감하신데 글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아니 이분의 글이 맞나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리포트도 읽고 또 다른 데서 방송하신 거 들었는데 좀 겁이 났어요. 예, 뭐 저도 겁납니다. 예. 걱정. 근데 그걸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오시기 직전에 아마 뉴스플로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디스가 우리 한국 은행들, 시중 은행들의 신용 등급 전망을 낮췄다고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은 가장 우려했던 사항인들인데요. 예. 이게 일종의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예. 꼭 외국계 신용 평가사가 예. 항상 늦게 등급을 조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도를 특히 채권 쪽입니다. 예. 예,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예.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예. 예, 이런 일종의 촉매제를 항상 역할을 했었어요. 예. 이번에도 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좀 기분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을 두고 개선이 안 되면 등급을 내리죠. 그렇죠. 어느 정도 텀을 둡니까? 실제로 액팅할 때까지 통상. 2008년의 경우에는 예. 등급 전망만 내렸고요. 예. 실제 등급 전망이 등급 조정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결국에는 신평사의 등급 조정이 국내 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연결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그렇군요. 예. 오늘 그 뉴스플로우는 우리 장 끝나고 나온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일 예.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네. 2008년도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위기가 전염되었다라고 보시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국내 자체의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해외에 투자한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 다시 말하면 서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전염이 되는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저 PD님은 우리 저 서희연이 얼굴 좀 나오고 각도 좀 만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 각도 좀 만져주세요. 그동안에 제 얼굴을 좀 찍어주시면 되고.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아요? 네, 네, 네. 녹화하는 건가요? 예, 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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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 당시에는 예. 이렇게 전염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국내 은행들이 예. 유동성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예. 단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펀더멘탈 위시는 아니었었어요. 예.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어쨌든 네. 외화 유동성은 통화 수합을 통해서 그다음에 원화 유동성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해결이 예.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 은행의 펀더멘탈 문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예. 빠르게 안정화되었던 거죠. 그런데 네. 이번의 문제는 뭐냐면 예. 유동성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의 문제는 펀더멘탈의 문제입니다. 예. 손실의 문제이고 자본의 문제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상당히 등급도 조정될 수 있는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자, 그래서 한 개씩 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모두에 소개해 드릴 때도 이게 뭐 질병의 문제니까 질병이 물러가면 뭐 금융시장도 안정될 거고 또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도 안정될 거니까 이 부분만 참아내면 돼. 그리고 뭐 중국 봤지, 대한민국 봤지, 또 이태리 봤지 정점 찍고 내려간다니까 미국만 넘어가면 이제 끝날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머저리티니까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이면에 저 서영수 저 이사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아이 그 팬데믹 그 저 이런 거는요 그냥 트리거링 한 거라니까 원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심각한 거 가장 큰 게 뭐예요?
이제 출발은 예. 사실은 2014년도로 가야 됩니다. 예. 예, 2014년도에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이 어려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취합니다. 예. 첫 번째가 부채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 예. 두 번째가 자본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사모펀드 규제 완화. 예. 예, 요게 있었고요. 예. 세 번째가 마찬가지죠. 여기는 증권사에 대한 규제 완화.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예. 요게 그대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예. 사모펀드. 사모펀드. 예. 해외에 투자한 사모펀드가 대략 한 150조 정도. 그게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예. 투자한 게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에서 서프라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모르시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예. 정부가 또는 은행이 예. 이 서프라임 기업을 전부 살린다라면은 예. 그러면 우리가 큰 피해가 없을 거예요. 지금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인데 지금 서브프라임 기업이 문제죠. 이런 예, 보잉 같은 것들. 예, 대략 한 2.9조 달러 정도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한 1.1조 달러였으니까 두 배가 좀 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문제인데 예. 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19에 가장 영향을 받는 유전, 그다음에 리조트,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최근에 그 P2P 대출이 많이 늘었어요. 예. P2P 대출. 펀드, 예. 뱅크론 펀드 예.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뱅크론. 예, 뱅크론. 그 뭡니까 뱅크론 펀드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론 있죠. 예. 예, 그게 은행에서 예. 이제 그걸 만들어서 예. 이제 판 거거든요. 아. 예, 여하튼 이런 다양한 이제 고위험 자산 이 예. 부분이 그 뱅크론 펀드라는 게 그 CLO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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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일종의 대출을 담보로 해서 다른 증권화에서 그렇죠. 예, 투자자한테 맡기고 그 개인 투자자는 그 펀드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옛날에 예. CDO하고 그 비슷한 거예요? 결국엔 똑같습니다. 예. CDO는 뭐 한 번 더 꼬을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이거는 꼬는 정도는 한 번 정도 꼰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이고 예. 결국에는 은행이 이제 서프라임 기업에 대출을 해줬잖아요. 예. 그걸 증권화해서 자체에서 갖고 있지 않고 다 판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나 뭐 이런 데 거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은행은 얼마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은행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예. 그때 아셔야 될 거는 서프라임 모기지가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예. 은행이 예. 대규모 채무제 조정을 해줬어요. 예.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네. 이런 한 개 차주들이 대부분 살아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어쨌든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은행의 익스포저가 많아야 3% 자기 대출이에요. 네. BOA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해줄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미국의 은행의 가계와 그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소규모 기업 대출은 대부분 원리금 불안 상황이에요. 예.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은행 스스로가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최근 2년간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배당 성향이 15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네. 코로나19에 따른 예. 영향이 상당히 은행 쪽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임 기업들에 대해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플 B 이상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 게 주된 목적이지 네. 더블 B 이하 기업까지 다 살리기는 어렵거든요. 예. 이런 환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 두 번째는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사모펀드가 있다라면 예. 그나마 CLO라든지 하이힐드 펀드라는 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7에서 한 10% 사이 정도 든다. 이 정도로 배려를 네.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사모펀드는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와, 그 높아요. 예,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투자 안 하고 대부분 사모를 투자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적인 사모에서 또 이게 뭐 특정 펀드 뭐 다 이제 공론화 돼서 그게 또 라임 사모펀드가 또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 무질서해 보이는 상황에다가 지금 이게 글로벌리 문제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한국이 오히려 더 좀 꼬여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펀드의 성격이 네. 한 50조 정도는 부동산, 50조 정도는 특별 자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예. 혼합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개방형이어서 바로바로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예. 만기가 좀 길어요. 부동산 자산 같은 게. 네. 그래서 아마 뜨문뜨문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터지기보다는. 네. 사모펀드의 문제. 네. 예. 첫 번째가 사모펀드의 문제고요. 예. 그럼 사모펀드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손실을 보냐? 대략 150조 중에서 네. 100조는 이제 금융기관, 연기금 보험사 갖고 있는 거고 예. 50조는 사실 개인과 법인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 법인 하면 딱 생각나시잖아요. 불안전 네. 판매. 아, 그럼 금융기관에 또 데미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요즘은 또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감독 당국의 어떤 잣대라는 게 굉장히 강해져 있기 때문에. 배상률이 지금 6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상당 부분 떠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배상한다고 발표했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들은 예. 그리고 저희가 관심 갖고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은행이 얼마나 예. 손익이 또는 자본이 훼손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거든요. 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예, 첫 번째 내용이 해외 쪽에서의 부실이 전염되면서 한국의 금융회사 다시 말하면 판매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 그리고 그것을 산 보험사가 상당 부분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네. 번째 얘기고요. 가만 보면 이 회사들이 다 지금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어렵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은행이 어렵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뭐 당연히 좀 3조씩 나는데. 예. 예. 저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하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예. 금융지주로 상장이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렇죠. 예. 은행으로 상장돼 있는 게 금융지주로 돼 있는데 금융지주에 보면 은행이 있고 보험이 있고 증권이 있는데 오늘 그렇죠. 아침에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행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순이익이 영업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비슷한 것 같고 보험은 뭐 죽을 쓴 것 같고 증권은 오히려 좋고 그렇죠. 그래서 툭 치면 증권에서 뭐 약신해가지고 뭐 대체로 보면 야 이게 PBR이 얼마냐 이거 뭐 0.3이니 0.2이니 막 이러고 있는데 주가는 꿈쩍도 안 하고 계속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고의 개연성 그러니까. 전염병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밸류에이션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이제 조금 기초적인 건 좀 얘기 드릴게요. 예. 뭐 쉬운 거니까요. 어렵게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은행의 이익이라는 게 이제 뭐 매출액 같은 컨셉으로 본다라면 P 예. 곱하기 Q잖아요. 예. P가 이제 마진이고요. 네. Q가 이제 대출량입니다. 예. 그리고 비용이 뭐냐면 매출 원가가 예. 대손 비용이에요. 대손 비용. 근데 이 세 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예. 이익을 내는 방법이 P는 계속 줄어드는데 예. 이익을 내는 방법이 대출 양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 세계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2014년 이후 가장 대출 성장률이 높은 거고 네. 그게 다 가계 부채 증가율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위험이 증가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당연히 P 곱하기 Q니까 매출은 늘어났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는 대손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증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비용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냐? 네. 지금 OECD 국가하고 비교한다라면 대손 비용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예요? 퍼센테이지 0.1% 내외니까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0.4% 5% 정도 되고 대선 증가율이 나타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대선 비용률. 아, 비용률. 네. 예. 예, 대선 비용률이 예. 그만큼 낮다는 얘기예요. 예. 대선 비용률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험이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예. 예 더군다나 여러 가지 볼 때 더 위험한 지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대선 비용률이 낮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군다나 가계 부채 한계 기업들이 특히 이자 보상 비율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리스크만큼 뭔가 쌓아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충당금을 안 쌓은 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쨌든 대출이 계속 나게 되면 한계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좀비 기업들이 연명하는 거예요. 저금리의 폐해라는 얘기도 하죠. 예.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숫자가 나와요. 예. 예. 은행 경영진은 단기 임기를 갖기 때문에 어쨌든 내 임기 표면적 이익을 없다. 예, 최대한만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예. 직원들도 어쨌든 보너스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은행의 임금이
평균 기준으로 미국의 은행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제조업 사이드는 형편없잖아요. 그거 거기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용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강화되고 있고. 그렇죠. 남는 건 이제 뭐죠? 예. 부실 자산? 부실 인정. 부실 자산들이 다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게 심각한데요, 그거. 예. 언제 어떤 식으로 터질까의 이슈만 남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가계부채 보고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 많이들 이제 특히 이제 저희는 예, 감독당국이나 정부 쪽에서 보길 바랬는데 예. 많이들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니 어디서 오라고 그러고 그런 적 없어요? 아 물론 있긴 한데 예. 뭐 심각하게 들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디서 전언을 들었거든요. 네네. 서영수 이사님 얘기를 내가 심각하게 들었다고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었어요. 네 어쨌든 뭐 예. 컨센서스는 예. 오히려 제 보고서 나오고 나서 그 위기는 또 위험은 네. 더욱더 증가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아까 사모펀드 얘기서부터 이제 은행권의 부실 자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 팬데믹에 관련해서 네. 또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위험으로 인식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다시 이제 국내로 돌아갈까요? 네. 잘 생각해보면 이제 코로나19의 위기에 가장 네. 큰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딜까요? 우선은. 자영업이죠. 자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식당 하시는 분들, 예. 조그만 여행하는 데, 뭐 그렇죠. 업소 이런데 네. 가이드 하는 분들, 예, 그렇죠. 근데 예. 자영업은 요즘에 이제 보면은 자영업분 하시는 분들 예. 폐업하거나 폐업하기 전에 휴업하시고 예. 또는 여하튼 어떤 형태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대료를 예, 미루는 경향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대책도 세우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 누구한테 갈까요? 예. 임대 사업자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또 예. 은행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나라 임대 사업자가 한 190만 명 되고요.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예.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포함한 예. 상가 임대 사업자까지 하면 예. 주택이 한 40만이고요. 예. 나머지가 이제 상가하고 같이 합쳐진 임대 사업자들입니다. 예. 예. 어쨌든 이렇게 대출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껴서 예. 이제 임대 사업을 했던 거죠. 예. 예. 근데 또 그것도 굉장히 무리해서 한 예.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내가 임대료가 지금 예. 못 받게 생겼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뭐 보통 한 30평 기준이면은 실평수 한 15평인데 그게 한 400만 5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두 달 세 달 연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지금 돈이 수입이 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기도 생활해야 되니까. 자기도 생활해야 되니까. 예. 예. 근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뭐 임대사업자니까 대부분 다 제외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예, 내용이고요. 당연히 그런 캐시플로우가 말릴 수밖에 없고요. 예. 예. 캐시플로우가 말리면 임대사업자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는 예. 선진국과 같이 전자 임대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자. 예. 예. 그래서 상가를 투자 목적으로, 예, 자본 이동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집도 투자하시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다주택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캐시플로우에 말리게 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허. 예. 우선은 집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의 주택 시장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후진적이다. 예. 후진적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만 거래가 되고요. 예.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고 은행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예. 은행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은행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부동산이 시장이 망가지면 네.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지나치게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만 분위기 나빠서 매물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거래가 많다가도 네. 호가가 쭉 빠져버리고 뭐 감정원이나 뭐 네. KB에서 나오는 그 상승률이 마이너스 된다 그러면 뭐 매수가 없다 공백이다 개점 휴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주식은 빠질 때마다 거래량이 늡니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2019년 예. 3월 달에 9.13 대책이 이제 6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이제 임팩트가 시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거래가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로 줍니다. 어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네. 거래가 주는 게 유동성이 심각한 없네요. 문제예요. 네. 이걸 놔두면 뭐 연체가 발생하면 바로 경매로 들어가면서 어허. 시장이 패닉이 돼 버리거든요. 뭐라? 예.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예요. 예. 예. 이런 상황을 뭐 그냥 놔둔 거예요. 방치해 둔 거예요. 정부가. 네.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전하고는 다르게 예. 더 센 위기를 맞이한 거죠. 예.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임대사업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제 코로나 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데는 잘 생각해 보면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쓴 데예요. 영업 레버리지는 뭐고 재무 레버리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 자산 투자를 많이 한 데죠. 같은 자영업을 한다더라도 네. 예. 인원 많이 뽑고 그렇죠. 예. 기계 사고 크고 네. 예. 그런 데가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빚 많이 낸 데 예. 이런 데가 더 클 거라고요. 네. 매출이 좀만 감소해도 그런 데들이 임팩트가 클 거라고요. 예. 예.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행동을 직원들 자를 수밖에 없다고요. 아, 고용이 안 좋아지네. 네. 대표적인 게 제가 본 자동차 산업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자동차에 연관되어 있는 그 부품 업체라든지 이런 데들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습니다. 해외 물론 해외가 주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줄대고 있는 그렇죠. 부품 업체들 그렇죠. 이런 데 힘들다는 얘기죠. 네. 현대차는 몰라도 그 예. 밑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 부분 예. 예.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세 가격이거든요. 네. 지금 전세 가격이 그나마 올라서 임대사업자가 캐시플로우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 급락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야말로 디레버리지한 집값 폭락이에요. 예. 가설인데 네. 예. 이 가능성을 예. 이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은 이거는 좀 우선 배제하고. 근데 그 최소화 시키려면 네. 무슨 정책을 써야 됩니까? 그냥 구조조정 하라 그래야 됩니까? 삼각하고 뭐 망할 사람 망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시장, 그러니까 정부가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먼저 추진한 정책이 금융시장 안정화했잖아요. 그렇죠. 거래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했잖아요. 가격의 네. 문제가 아니라 거래를 유지만 네.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쨌든 거래를 유지시켜야 돼요. 거래를 늘리게 해야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예. 이 문제를 해결해서 공매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예. 예, 뭐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든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부동산 쪽에. 예.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부동산의 거래를 일으켜 줘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경매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네. 자체적인 자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예. 가격은 포기해야 됩니다. 대신. 어허. 근데 정부가 또 가격을 포기하지 않고 예. 여기서 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을 취해버리면 예.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 그러면 거래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래가 감소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임팩트에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슈는 사실은 예. 부동산이에요. 주식이 아니네. 주식은 아니에요. 주식은 거래는 뭐 폭증하니까 지금. 아니, 그거는 네. 주식시장이 빠져도 네. 유통시장이니까 네. 뭐 기업이 망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은행의 신용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 이 주제예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 강세론 이제 이런 얘기하거든. 야, 니네 주식은 지금 뭐 반토막 난 것도 많고 그렇지. 야, 이게 우리 집은 있잖아. 지금 내가 안 팔 뿐이지 그냥 가치가 유지되고 있단다. 그래서 뭐 약세 시황관을 얘기를 하면 뭐 그래봐요 뭐 얼마나 빠졌는데 실제로 많이 빠져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은행권까지 전염시킬 만큼 지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거래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거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임대사업자라고 가정하죠. 예. 결국에는 대출금 못 갚아요. 그렇게 되면은 팔았는데 못 팔잖아요. 그렇죠. 못 팔면 이제 경매. 경매로 들어가요. 예. 이 상황에서 경매가 들어가면은 2019년 3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경매 낙찰가율은 한 20% 정도 빠져요. 감정가 이것도. 네. 그리고 지금은 아마 20%가 아니라 그 이상 빠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뭐 5% 10%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이 집을 건질 수 있는 거는 경매 비용이나 여러 가지까지 감안한다면 절반도 못 가진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누구까지 손해보냐면 은행까지 손해보는 거죠. 은행까지 손해본다라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군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예. 댓글 보면은 예. 비난의 댓글이 많은 거 보니 예. 아직은 예, 이 상황의 심각성을 그렇게 피부로 뭐 느끼시는 달리고 것 있는데 같아요. 예. 부동산이 주식이냐 바로 빠지게 뭐 이렇게 댓글이 지금 달린 분도 있고 저는 네.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은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니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예. 예. 근데 거래의 문제입니다. 거래.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영수 이사님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뵙거나 이렇게 방송을 하면 굉장히 그 마일드하시고 막 그런데 지금 댓글 달린 거 보셨죠? 공포 마케팅이 하는데 아유 그 우리 서 이사님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분이 뭐 그 부동산을 뭐 쇼친 분도 아니고 귀찮아요, 그죠? 예. 예. 제가 2008년 가계부채 보고서 2008년 지난번에 쓴 보고서에 예. 이제 얘기할 때 쓴 동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2008년 그다음에 2003년 여러 차례 제가 이제 그 위기를 얘기했는데 예. 한 번도 제가 그 막는데 도움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못 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제가 조금 더 많이 아니까 예. 그래서 미리 이걸 얘기하고 예. 예방을 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오더라도 최소 안 오면 좋고요. 오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게 제 근데 은행에 지금 BIS라든지 어떤 보안자본도 많이 발행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은행처럼 취약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은행의 어떤 재무 네네.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 자본, 예, 예.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예. 결국에는 이제 은행의 자본력이에요. 버틸 수 있는가? 예. 예. 우선은 자본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예. 조금 이 부분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예. 내부 등급법이라는 얘기 혹시 은행에 예. 충당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도 알긴 알아요. 뭐 요주의 뭐 적정 뭐 이런 거 그거는 옛날 기준이고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제 옛날 사람이 예, 부도시 익스포저라고 익스포저가 예.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도율과 예. 그다음에 예상 손실률을 계산을 해서 예. 그걸 기반을 해서 충당금을 쌓고요. 예. 그다음에 위험 가중 자산을 계산을 해요. 예. 위험 가중 자산은 자본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충당금은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이제 충당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도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이 자본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거여서 만일에 이 위험한 아까 말씀드렸던 손실 개념 있잖아요. 네. 부도지 익스포저와 부도율과 이 손실 곱한 이 값이 작게 나오게 되면 예. 충당금이 되게 작게 적립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위험 가중치도 작게 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본 비율도 높게 올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은행의 손익도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예. 내부 등급법의 기준이 뭐냐면 조금 바뀌긴 했지만 IFRS 9 도입으로 기본 컨셉은 예. 7년 과거 7년의 경험치예요. 다시 말하면 부도율 연체율의 숫자예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저금리를 통해서 연체율이 역대 최저와 세계 최저 수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숫자 자체가 왜곡돼 있다는 얘기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벤트가 발생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눌려져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내부 등급법은 네. 미국에서 먼저 제안이 됐는데 예. 미국에서는 기각됐어요.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예. 미국은 표준 모델을 사용하고요. 아하. 유럽은 내부 등급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걸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따라갔죠. 왜 이전 정부 때 어쨌든 등급을 이런 걸 BIS 비율을 좋게 해서 예. 좋게 해야만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은행 신용 등급도 지키고 그렇죠. 예, 항상 정부는 경기 부양이라는 거를 항상 목말라 하는 거고 예. 한국 정부는 항상 은행을 통한 경기 부양에 항상 초점을 맞추다 그렇죠. 보니 그 부동산으로 집중된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유혹에 쉽게 빠졌던 거죠. 결국에는 유럽으로 따라간 거고요. 미국에서 미유럽으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고
자본은 적게 실질적으로는 적게 쌓여진 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은행의 이익은 많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배당을 또 많이 가져가고 이런 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저 주가가 이 싼 이유가 있다. 싼 이유가 제가 들어보니까 충분한데요. 그렇죠. 예. 예. 금융지주 주가가요 거의 뭐 언제 때 주가입니까 지금 KB 금융지주 기준으로 언제 때 주가예요 지금 금융위기 직후하고 어떻습니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쌉니다. 더 싸죠. 그거는 당연한 게 2008년 위기는 예. 유동성 위기였거든요. 예, 유동성만 넘어가면 그것도 미국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나라 자체의 유동성 위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예. 물론 오리지는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예, 온 거지만 예. 어쨌든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빠르게 회복되고 그래서 그때 은행들이 적자를 내지 않았었어요. 아하. 예. 이번에는 예. 예, 상황이 결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금융회사들 뭐가 꼬였다라는 얘기를 한 2주 전에 주가 폭락할 때 우리 저 한국은행에서도 그 부총재께서 기자 간담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치합니다 우리 그죠? 그래서 도하신 분들이 한국은행도 드디어 양쪽 하나 합니다 뭐 이렇게 썼던 그 전날 네. 굉장히 긴박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예. 이제 부동산 부양책, 예. 그 다음에 사모펀드, 예. 그 다음에 증권사. 예, 증권사. 예. 그 얘기 좀 해보죠. 결국에는 IB 활성화라는 예. 목적의 대형 투자은행을 예. 예, 뭐 허용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CP 발행까지 이제 허용했잖아요. 예, 자본 규제를 하면서 자세히 보면은. 장기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장기로 빌려주는 장기로 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한 거죠. 네. 사실상 유동성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예, 리스키하게 만 미스매칭을 통한 그렇죠. 그 수익을 땡기는 거죠. 그 과정에서 ELS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예. ELS 사태는 사실 아까 해외 상호펀드 같은 컨셉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해외 투자한 것들이 예, 결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예. 이게 생긴 게 이제 우선 뭐 일종의 옵션을 매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옵션 매도하면서 이제 추가 증거금이 필요한 거고 그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깨지고 거기에 또 이제 채권을 주로 수익률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제 약간은 등급이 낮은 채권들을 갖고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그 부분 제가 어려워하는데 제가 뭐 ELS 좀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ELS는 사실 옵션 플러스 채권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옵션 매도해서 거기서 프리미엄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산으로 픽스드 인컴 채권을 사면은 이게 결합하면 페이오프 구조 그러니까 그렇죠. 고객들한테 요 구간에 있으면 4% 드릴게요 그렇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옵션 매도한 것 쪽에서 이제 그렇죠. 옵션이 뭐 예. 행사될 수 있는 구간으로 가니까 예. 행사되니까 돈 더 내놓으셔 엄청나는 거죠. 한 거고 예. 예. 동시에 그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 채권으로 들고 있는 이 채권 가격도 원래는 안전자산으로 하면 가격이 올랐어야 될 텐데 약간 부실은 아니지만 등급이 좀 떨어지는 채권 갖고 있으면 가격 빠져버리니까 예. 이 ELS 북 자체가 증권회사가 엄청 비용을 뭔가 넣어야지만 고객들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구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해결됐어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우선은 이제 유동성을 지원을 해 받아서 예.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증권사들의 문제가 예. 결국에는 단기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예. 결국엔 장기 투자를 했고 장기가 결국에는 어쨌든 부동산 예. 국내든 국외든 해 부동산이 주로일 거고요. 또 요즘에 이제 PF까지 연결될 수 있고요. 예. 결국에는 이게 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그 주제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 몇 개월 전에 금융위에서 증권회사의 부동산 대출, 그러니까 PF 대출을 규제하는 뭔가를 낸 걸 제가 한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규제한 거예요? 자기자본 내에서만 예. 예, 뭐 이제 정확히는 제가 지금 약간 잊어버렸는데 예. 뭐 자기자본 내에서 자기자본 예. 규제를 한 거군요. 예. PF 예. 대출에. 그렇죠. 예. 그리고 위험 가중치를 이제 높이고 그렇게 해서 PF에 추가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조치한 다음에 그 분야에 뭐 서희원님도 서희사님 잘 아시면 모 증권에서 지금 뭐 그 증권회사를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 그 회사도 굉장히 그쪽에 익스포저 많으니까 그 조치가 나온 다음에 그 회사 주가 빠져버리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줄여야 되고 그래서 더 부동산 시장이 중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ELS 말고 또 다른 증권회사의 리스크는 뭡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이제 사모펀드 판 거. DLS 같은 거 어때? 유가에 연계된 DLS 같은 거 팔았다. 그 DLS는 증권회사에서 또 물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공모펀드가 아니라 사모펀드잖아요. 예. 그러면 사적 계약인데 예. 이게 변호사를 대동해서 서로가 이제 확실하게 법적 계약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사실상 그 좀 표준 계약으로 대충 했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법인 경우에는 예. 상업펀드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 개인들끼리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정 주체들만 해야 되는데 예. 상업펀드를 정부가 2014년도 규제를 풀면서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제 일반인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일반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이고, 어쨌든 일반인의 비교적, 정의는 비교적 전문가가 아니다. 금융 자산이 비교적 예전보다 적은 사람들도 사모펀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돈의 이슈가 아니라 네. 전문가냐 아니냐에 대한 개념. 예전에는 뭐 그 돈 그게 5억이었는데요. 네. 예.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사모펀드라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사적 개혁이다. 그러니까 네. 서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필요 없다. 그래서 네. 규제를 풀어준 건데 네. 그 전제 조건이 무너진 거예요. 예. 일반인, 다시 말하면 전문가 아닌 사람에게도 네. 예,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죠. 예. 굉장히 심각한 패착이죠. 그게 1억으로 바뀐 거죠. 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이 팔게 된 거고요. 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뭐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이겠지만 예. 설명을 이 펀드의 구성을 설명을 할 수도 없었고 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설명을 안 했던 거죠.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면 불안전 판매의 소지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또 법을 피해가는 이제 그 세일즈의 본능이 이제 발생한 거죠. 원래 99인 이하로 돼 있는 거죠. 49인. 네. 그러니까 1-1, 1-2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공모인데 3으로 막 패키징 해가지고 판 거 규제를 피해가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자펀드를 쫙 내서 그러니까 네. 이번에 라인 같은 경우에 아까 49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 실제적으로 자펀드를 다 해보니 2,000명이 예. 샀다는 거죠. 예. 2,000명, 3,000명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형식만, 위클만 3호로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안은 똑같은 3호 공모였어요. 그거를 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 예, 독이 든 생선을 맡겨서 그걸 예. 먹고 고양이가 죽었을 때 누구 책임이냐 할 때 예. 고양이가 책임이냐 집주인이 책임이냐라고 할 때 한번 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요건 어떻습니까 이사님? 그 저는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코스닥 회사들이 네. 대체로 메자닌을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메자닌이라는 건 사실은 대체로 선물 하나 더 주는 거니까 뭐 전환권을 주든 인수권을 주든 주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발행 조건을 좀 좋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량한 회사들은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회사들은 대부분 전환사채니 뭐 교환사채니 뭐 신중인수권사채니 이런 형태로 조달을 계속 리발빙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 수요를 대부분 펀드 비크를 통해서 리테일 고객들이 채워준 거 아니에요. 코스닥 벤처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 시장이 그냥 완전 셧다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회사들 리발빙 그러니까 풋이 주어질 테니까 풋이라는 건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 야 만기는 3년 5년이지만 1년 2년 지난 다음에 내 원금이라도 돌려주라 이게 풋인데 풋이 돌아왔을 때 그거 리발빙이 안 될 만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냐 재발행. 파이낸싱이 안 될 만한 회사들. 저는 직접적으로 은행은 대마불사라서 뭐 어떻게 정부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들 코스닥 회사들의 풋 행사를 응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부도잖아요. 이제 그 지금의 이 코로나 19의 예. 이제 임팩트는 예. 뭐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어려운 게 아니라 예. 쫙 내려가면 거의 대부분이다. 연결돼 있어요. 예, 연결돼서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예, 그 왜 그랬냐는 저는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예. 은행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다 흡수해 줘야 되는데 예.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준 거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자본시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은행이 당연히 해줘야지. 예. 예. 기업은행이 해줘야 되고. 예. 예. 그럼 뭐 한 겁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예. 뭐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또 말씀을 좀 물론 드리겠는데. 이제 직접적인 그 주시장의 어떤 이벤트들은 거기서 더 빨리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도 하고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드렸지만 예.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게 예. 별개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엔 이렇게 말씀드렸던 금융과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예. 이렇게 시장 기능을 상당히 잃어버리면 예. 그 자체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예,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는 것보다는 네. 좀 이렇게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증권회사의 임원이시고 또 리서치 센터에서 이 크레딧 마켓도 은행 분석을 하시니까 사실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질문은 요 정도 하고요. 네.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 빠질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니까 불기둥 막 올라가고 야 이제 될 것 같다 그러면 쭉 빠져버리고 지금 거의 수익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막 들어와요. 오늘 이게 끝난 다음에 네, 우리가 네, 네. 토론하거든요. 동학개미운동의 관점을 어떻게 보고 뭘 볼 것인가 토론하는데 우리 서 이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이제 제가 뱅킹 애널리스트니까 자금 흐름 관점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리면 예. 우선 대출이요. 예. 3월 달에 한 20조 원 정도가 5대 은행이죠. 5대 은행 기준 증가했습니다. 예. 20조 원이면 1년 대출한 거에 예. 3분의 1입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 어디다가 쓴 거예요? 대기업이 상당 부분 했고요. 예. 어쨌든 뭐 개인들이 금리 인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대출을 예. 좀 많이 땡겼고요. 예. 신용 대출도 거의 전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출이 어쨌든 이번을 기회로 생각하고 예. 좀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굳이 방송에 나와서 예. 예, 뭐 별로 돈도 안 되는데 막말로 예, 나오는 이유가 예, 출연료는 예. 드립니다. 예. 예, 뭐 나오는 이유가 조금 더 좀 길게 보셔라. 예. 단지 이 상황을 2008년 위기와 비교해서 예.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코로나19에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와서 이게 빨리 종료된다라면 네. 어느 정도는 예. 뭐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고 이게 조금 여름 가을까지 간다라면 예. 이게 실물 위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해외와 국내와 여러 연결되어 있고 예. 금융과 실물과 연결되어 그렇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IMF보다 더 상황이 굉장히 꼬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다고 그냥 줍줍할 때는 아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계속 주시해서 보시고 제가 계속 팔로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인 보고서를 많이 쓰는데 네. 그 이유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든지 조금 더 이 문제를 예. 해결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덥지 말고요. 예. 다시 말하면 다 살린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예. 미국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릴 건 버리고 네. 살릴 건 살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그래. 떨어지는 그런 예. 기업이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형식의 정책 전환이 예.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 어떻게든지 예. 가격은 포기하되 거래는 유동성을 주는 예, 유동성은 네. 지원하는 정책 이게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정책적인 면에 대한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그 재언 형태로 네. 왜냐하면 공직자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 아는 분들도 잘 봤다는 뭐 그런 카톡도 저한테 많이 보내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재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시간을 서영수 이사님과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카메라 앵글에서 이 서영수 이사님의 수려한 외모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 못 보여드려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자,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의 팬데믹과 더불어서 우리 금융시장, 특별히 이 부채 관련된 가계부채 그리고 은행권의 어떤 준비 상황 그리고 계열사로 있는 증권회사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좀 말은 소곤소곤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가 두렵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오지 않도록 단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저희가 장내 정리 그리고 다음 토론회에 대한 카메라 앵글 같은 것도 좀 만져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7시 3분인데요. 여러분 7시 10분에 저희들 다시 존리 대표 그리고 이창훈 대표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인의 급격한 주식시장의 유입 흔히 얘기하는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볼지에 대한 이 쟁점 토론을 7시 10분부터 여러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잠깐 뭐 화장실이나 기니 처리하신 것만 보시고 7시 10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